득템 하나 했습니다. 득템. 아, 지금 임도길 타고 올라가다가 이거 보세요. 이거. 우와. 우와. 완전히 알차기 걷게 나와 있습니다. 우와. 우와. 야, 이거 땡 잡았다. 땡 잡았으니까. 아, 치기 엄청 좋으네요, 이거. 오늘 첫 번째 산행물이네요. 우와, 아, 이거 하나 일단 던져놓고. 아, 요 위에도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아침부터 등산을 하고 있네. 여기도 측불이가 하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아, 이거 보세요. 아, 이거 그냥 뚝뚝 잘라갖고, 아, 물 끓여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. 아, 이거 뭐 그냥 날로 먹네, 날로 먹어. 아, 내가 만든 도끼가 좋긴 좋네. 오늘 책불이 두개 했네요, 두 개.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, 아, 이거 무너지면 안 되잖아. 아, 이거 뭐 치기. 야, 작품이네, 이건. 아유, 뭐 치기 그냥 막 줬네, 줘서. 아, 여기도 하나 있는데, 아, 요것도 괜찮습니다. 알치기네요. 물 끓여 먹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너는 뭐냐? 너도 측불이네? 아, 진짜. 아, 이거 뭐, 측을.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. 예, 한번 볼까요? 아, 오늘 뭐, 남들은 뭐, 삿 갖고 다니면서 찍히는데, 아, 이것만 해도, 많은 양이네요. 아, 좋습니다. 올라가서 오늘 또 산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, 이건 또 뭐냐? 너는 뭐냐? 치기냐? 어우. 으아! 아, 너도 알책인 것 같은데? 야, 어떻게 이렇게 치기 깊이 들어가 있지? 우와. 우와, 뭐냐? 우와. 아휴. 아휴. 아이. 야, 뭐, 요거만 해도 한참 먹겠네. 아, 여기 잘렸구나. 잘렸네. 더 이상 파면 안될것 같고, 너는 발 밑에 들어가서 못 캐겠지? 아유, 안 되겠네요. 아, 측은 오늘 이걸로 끝. 아주 좋습니다. 이것도 알측이네요. 아, 이거 뭐, 100년 묵은 측이네요. 이건 땅속에서 엄청 오랫동안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아니, 나무뿌리구나. 에이씨. 에이, 진짜. 다 죽으러 보이네. 아.
아, 여기 도로공사 한다고 이렇게 파헤쳐 놨는데, 거기에 칙이, 그렇게 나와 있었네요.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. 저것도 나무 뿌리겠지. 우와! 봐요. 우와. 이거도 하나 주워 가야 되겠네요. 더 없나? 더는 없는 것 같은데. 아마 큰 거는 아마 주워 간 거로 생각이 되고. 나머지 짜투리들을 버려놓은 것 같아요. 요거를 하나 더 치도록 하겠습니다. 잘라서. 대단하네, 대단해. 엄청 크네요. 이거 알칠인데. 아깝네요. 요거.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터리가 없네. 진짜. 이거 짧으네. 그래도 뭐 잘라서 뭐 물 끓여 먹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오늘 뭐 완전히 대박이네, 대박. 방금 전에 포크레인 기사가 여기 큰거 있다고 알려줬는데, 이것도 좀 그렇지만 요거는 괜찮겠는데, 요놈만 똑 잘라갈까? 이런 거는 좀 찍혔고, 요놈만 똑 잘라가면 되겠네. 한번 볼까? 너는 저쪽에 가서 숨어 있어라. 여기 뭐 어디 큰게 있나? 아우, 깜짝이야. 아우, 깜짝 놀랐네. 뭐좀 있어요? 하루 동안 또 열심히 산행을 했는데, 오늘은 뭐 삶은 좋은 거를 만나지를 못했네요.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보람 있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오늘 그 귀한 군부버섯을 한 2kg 정도를 만난 것 같아요. 정말 쉽게 볼수 없는 군부버섯인데, 어떻게 우연히는 아니겠죠? 실연이겠죠? 예, 곰보버섯을 또 만나서 많이 채취를 했네요. 예,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산행하면서, 또 다음 주에도 산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